안녕하세요. 전도사TV 문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PPT를 만들어준 AI 감마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뚜둥 딱! 먼저 구글 검색창에 감마를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Sign up for free를 누르고 구글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Presentation, Document, 웹페이지 중에 Presentation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라는 내용으로 PPT를 만들겠습니다. PPT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적으라고 합니다. 미래를 여는 완전자율주행 전기자동차라는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을 선택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Unbelievable. 죄송합니다. 이미지까지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정말 대단하다. 또한 감마는 단순히 PPT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해당 슬라이드 내용을 ChatGPT와 함께 수정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ChatGPT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미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미지를 여러 개 찾아줍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압축하거나 늘릴 수 있고 여러 프리셋을 통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PPT처럼 숨어있지 않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나타나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전체적인 PPT를 AI가 만들어주면 추가 제거를 ChatGPT와 함께 진행하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요약하고 이미지 변경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와 같은 것은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디자인을 선택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이번엔 어떤 문서를 만들어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짜자잔. 저희가 생각하는 서술형의 워드나 한글과 같은 양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번 PPT를 만들어주는 AI 톰에 이어 감마까지. 톰보다는 디자인적으로 더 예쁜 감마지만 속도에서는 톰이 더 빠릅니다. 써보시고 더욱 편한 걸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